모양도 화려하네요. 요거는 약간 사이즈 작고, 요건 좀 큼직하죠? 그리고 다음은 요거 조그만 거 보이시죠? 이게 버튼이에요, 버튼. 예전 버튼. 그 단추죠, 단추. 요 뒤에 실이 걸려 있죠? 예, 실 해갖고, 이게 단추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뭐 좀, 이게 손그림, 직접 그린 거라고 하고,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림상, 이 모양이나 이런 거 봐서는 프랑스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요거, 저도 처음 봐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나온 거는. 그래서 뭐,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, 뭐, 그, 스웨터나 뭐 그런 거, 할때 뭐, 가운데 하나만 잠그고 뭐 그럴 때 포인트로 이걸 하든지, 뭐 여러 개 중에 맨 위에만 하든지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포인트 주기도 괜찮을 것 같고, 좀, 핀처럼 달수 있게 뭐 어떻게 뒤에 붙여서, 옷깃에,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뭐, 그, 가방 같은데 이렇게 어디 포인트에 이렇게 딱 해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, 예. 활용은 뭐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는, 완전 옛날 안경이죠. 안경이에요. 실질적으로 지금 돋보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, 이게 대충 보이긴 보여요. 뭐, 저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잘 보여서.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그냥 간단히 제가 주머니에 들고 다니고 싶어요. 지금 쓰는 안경은, 케이스도 갖고 다녀야 되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딱 호주머니에다 대충 딱 넣어갖고, 아니면 목에다 딱 걸어도 뭐 무겁질 않으니까. 이제 잠깐 보고, 잠깐 보고. 뭐 책을 뭐 한참 읽고 뭐 그런 거 아니고, 제가 물건 같은 거 보러 다닐 때 상표 보고 그럴 때는 뭐 이것도 심플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게 요거를 보시면 여기를 잡아당기면 원래 이렇게 빠져서 요것도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 뒤에서 이게 밴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뒤를 딱 잡아주는 건데 지금 이게 하나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샀어요. 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그 밴드 뒤에 밴드 여기에다가 하나 걸고 여기다 하나 걸고 이렇게 밴드로 해서 각을 쓰는 식으로 제가 목걸이로 이제 걸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밴드처럼 쓸수 있나 한번 밴드를 사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샀습니다. 뭐 이게 할머니가 쓰던 건지 할머니가 이렇게 막 길게 막 삐죽하게 나오고 이런 건안 쓰셨겠죠? 예, 할아버지가 쓰던 거겠죠? 아무튼 하나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냅킨이요. 냅킨인데 한 번도 안쓴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예. 요거는 뜯어진 건 아니고요. 접힌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냅킨인데 아주 이쁘죠? 요게 분홍색이 4장이고 그다음에 요거 하늘색이 2장. 이렇게 6장. 이렇게 있었어요. 한 번도 안쓴것 같아요. 뭐 이게 보면 한번 펼쳐볼까요? 네. 네 군데 다 모양이 있고 여기만 딱 접었을 때 포인트. 자, 이쁘죠? 뭐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보면 직접 그린 것 같아요. 직접 그리고 금도 뭐 넉넉하게 잘 발라져 있고, 여기 뭐, 손으로 이제
잡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만 살짝 여기 뭐 조금 흐린 건 있지만 상태는 좋습니다. 다만 뒤에 스탬프는 없고요. 그냥 1083뭐 숫자만 적혀 있어요.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뭐 어디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대부분은 이런 걸 미국에서 만들진 않더라고요. 그냥 딱 봐도 오래돼 보이니 뭐 일본, 중국, 대만산은 아닐 거고 제가 봐서는 뭐 유럽 쪽에서 건너오지 않았나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대충 이쪽에 뭐 모자, 가방 뭐 이런 장갑 뭐 이런 거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컵 이게 노란색, 녹색, 그 다음에 오렌지색 이렇게 근데 보통 파이어킹이나 요거 앵커 뭐 그런 것들은 이 바닥이 하얗잖아요. 그래서 요 오렌지랑 녹색은 상표는 없는데 바닥까지 녹색이네요. 그리고 이 노란색도 바닥까지 다 녹색이더라고요. 노란색이요. 그래서 색깔이 요거 두 개는 조금 약간 이거는 옅어 보이고 요게 조금 더 진해 보이네요. 그리고 요거는 또 요거하고 다른 회사 건지 이게 또더 살짝 더 진해요. 이것도 바닥까지 노라고요. 이게 뭐 이렇게 스탬프는 없는데 대부분 미국산입니다. 뭐 요즘은 나오지도 않고. 예. 그리고 여기 잔뜩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 아라비아 거 박스에 이게 다 담겨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이게 무슨 샐러드 사이즈 정도 되나요?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사용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. 바닥도 많이 달았죠?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비춰보면 스크래치가 많아요. 뭐 포크 같은 거 써서 그렇겠죠? 이것도 많이 썼어요. 이 바닥을 보면. 큰 접시도 큰 접시는 그래도 이게 디너 접시 같은데요. 그래도 좀덜 썼네요. 예, 바닥을 보면 예, 좀덜쓴 흔적이 나네. 여기 뭐 681252로 돼 있는데 이게 68이 이 보면 핸드 페인트로 돼 있네요. 다 손으로 그렸다고 그래요. 그리고 여기 681252 이게 뭐 68년에 1252가 모델 넘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뭐. 그래서 디너 플레이트 이거는 또 모양이 조금 약간 나온 연대가 조금 틀린가 봐요. 그렇죠? 이 약간 색깔이 둘이 다르네요. 옅어요. 뭐 하여튼 이렇게 여기 또 이건 또 이게 또 색깔이 약간 틀리고요. 그죠? 조금 틀리죠? 이 화면은 잘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조금 틀려요. 같은 모델인데 좀 틀리고 밑에 뭐 RH로 써 있고 뭐 이게 뭐 그린 사람 이니셜을 썼는지 어쩐지 뭐 요거는 요번 저희 집에서 땡스기빙 때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저녁에 식사할 때 쓰면 괜찮겠네요. 뭐 개수도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디너 플레이트 이것도 색깔이 조금 달라요. 보면 이또 그린 사람이 틀린가 봐요. 예, 이것도 또 밑에 뭐라고 이니셜 써놓은 게또 틀리고 요거는 또 681157로 돼 있네요.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번 찾아볼
봐야 되겠네. 그리고 뭐 이거 짝 맞춰보고 할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뭐 그냥 박스에 그냥 담겨 있는 걸 사왔기 때문에 뭐 이거 컵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 에소 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에소 소서는 세 장밖에 없고 이거는 다 소서인가요? 소서고 요거는 이건 또 브레드 접시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조그마한 접시 있네요. 디저트 접시인지. 예. 뭐 색깔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조금씩 틀려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진한데 이거는 좀 덜 진하고 뭐 에소자는 다섯 개인데 소스는 세 개밖에 없네요. 뭐 더 맞춰봐야 되겠지만 예. 뭐 이거 컵만 해도 뭐 이건 뭐 스폴인가요?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이거는 이거 뭐 와인 마실 때 쓰는 건가요? 뭐 하여튼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식문화가 저희 쪽이 아니니까 저희도 뭐 한국 아니 집에서 뭐 한국식을 많이 먹다 보니 뭐 이런 걸 별로 쓸 일은 없는데 하여튼 이 많은 게 하여튼 박스에 담겨 있어서 얼마 딱 써 있었어요. 그래서 얼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얼마 딱 써 있는데 이 숫자면 아 그냥 사야 돼 딱 그래서 사왔으니까요. 뭐 대충 뭐 얼마였는지는 그냥 추측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. 그래서 아직 박스를 들풀러서 다 못 보여드리진 못했어요. 근데 일단 뭐 대충 그냥 보이는 거 대충 풀어놓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